배구 인재 발굴 프로젝트 배구인 미스터 최입니다. 자, 시키지 않은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Let's go! 이지연의 인성 체크! 체크! 왜 안 해? 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다음엔 같이 해보겠습니다. 최태웅 대 한 선수. 트레이드 했을 때 내가 내가 눈물이 날라 그래서. 아, 저도. 안녕하십니까. 배구 인재 발굴 프로젝트 배구인 PNC 팀장 미스터 최입니다. 와. 야. 네. 긴장했다. 아. 자,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면접을 시작해 볼까요? 지원자 들어와 주시죠. 자, 시키지 않은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Let's go. 무슨 이유로 면접을 지금 나이에? 요번 해가 이제 지나면 앞자리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먹고 살 거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 이제 불혹이 되시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이력서를 보면 별명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왜 거짓말을 썼죠? 이 코주부? 코에 관련된 것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만 적었습니다. 미스터 최가 생각하시는 건 뭐 실력과 관련된 그런 건가요? 아니요, 별명이 코크. 코크. 아, 코크. 최태형 해설위원님, 정 감독님 쓸 때 영어 이름 한창 그 하게 했어. 코크. 아, 코크 쉽다. 나 코 좀 불컥. 갑자기 콧물이 나. 코크 얘기를 하시다가 콧물을 닦으신다고 네. 하는데. 저 잠깐만 자리 잠깐만 비울게요. 네. 코 얘기가 나오니까 콧물이 나와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자칭 배구 대통령이라고 별명을 지었는데. 자칭이요? 저는 배구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 별명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아, 그때 한창 허재 감독님이랑 많이 닮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거기는 이제 농구 대통령 네. 저는 이제 배구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라고 네. 이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언제 그럼 출마를? 출마 이제 좀 늦지 않았나 이제. 1호를 많이 하는데 1호는 뭐야? 기록이 남잖아요. 이번 코보컵에서는 그린카드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러면 1호가 되고 싶어서 자꾸 손 든 거예요? 그렇진 않고 제가 워낙 밑에 후배들이 많으니까 이게 제가 그래도 모범이 되기 위해서 네. 대통령으로서 이제 시행하는 법규를 아니고. 빨리 한번 적용을 해보고자 그런 건 아니고 그 매너 플레이가 가장 보기 좋지 않을까 네. 올 비시즌에 알바를 했잖아요. 알바요? 네. 개건 해설로 하러 오셨었죠. 아, 그때 네, 잠깐 놀러 갔다 왔습니다. 너무 잘했다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또 K본부 박살 냈죠. 어떻게 내 자리를 벌써 탔네요 지금. 몰랐어. 뭘 다 실수만 해봐. 다 죽었어. 정말 반했습니다. 네. 굳이 따져보자면 해설 데뷔는 미스터 신이 빨리 했어요. 또 아니에요, 데뷔 선배예요 또. 제가... 참 인생이 웃겨요. 나중에 끝나면 전화주세요.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주장이 됐는데 근데 느낌으로는 이미 주장이었던 그런 느낌이 자꾸 납니다. 아, 이게 주장에 대한 책임감보다 저한테 좀 책찍질?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이 많아지니까 좀 정신없이 시즌을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좀 원동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아,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계속 동기부여를 찾고 있어요, 지금.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10점 플러스 드릴게요. 근데 전에 주장했을 때는 어땠어요? 전에 주장했을 때는 많이 힘들었죠. 전 그 최태웅 감독님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누구죠?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분 저랑 상극인 것 같아요. 아. 거의 제가 지금 딱 밝히자면 네. 저랑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하하, 이거 참. 문성민만 좋아하고, 저만. 문성민은 좋은 일만 시키고, 네. 저는 좀 힘든 일, 네? 그 애들 관리해라. 꾸준 일. 꾸준 일 하고, 성민이는 딱 그거 하고, 제가 거기서 좀 진짜 다시 태어나야 되나? 너무하네요. 보기 싫죠? 서러웠습니다. 인사팀장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말도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아, 예. 몇 점 드릴까요? 아니, 이건 20점 줘야 됩니다. 20점? 네. 제가 원래 제가 속마음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네. 그분께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근데 또 이제 인사팀장님이시니까 고위분들끼리는 마음이 더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감독님은 문성민 선수만 입고했을까요? 왜 구준일을 신영석 선수에게 시켰을까요? 형석이는요? 아시는 분이세요? 제가 모르죠. 그 감독을.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 신영석은 엄마의 기질이 있다. 아, 라고 난 생각을 하고. 살림꾼에. 문성민은 아빠의 기질이 있다라고 비교를 했을 때 신영석은 엄마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다 보듬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감독이 그 생각을 갖고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미치지 않았으면 그렇게 못하지. 그 감독 미쳤어 내가 볼 때. 좀 내가 생각해도 좀 이상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때 뭐 좀 기억나시는 그런 재밌는 썰 없습니까? 그때 당시에 재밌는 썰보다는 감독님은 지든 이기든 야 저도 재밌게 하고 야 이기면 더 재밌으니까 진짜 그 명언 있잖아요. 야 이 모든 사람들이 너네를 응원하고 있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너희들을 응원하고 있는 거야. 그 힘을 받아가지고 한번 뒤집어봐 이길 수 있어. 돌아서 재밌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의 기억은 아직도 아주 생생합니다. 근데 그 명언 타임을 이제 저도 그 유튜브 영상으로 많이 봤는데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모두가 너희를 주목하고 있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일단 감독님이 딱 중앙에 있고 네. 딱 모여 있잖아요. 요 네. 가운데 있으면 큰일 나요. 표정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 저는 항상 감독님 뒤에 있었어요. 네. 이제 제가 이제 감독님이 정말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딱 푹 하거나 그냥 푹 하다 하면은 제가 이제 또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럴까 봐 뒤에만 있었어요. 자리 선점을. 네, 그렇죠. 아. 그 감독한테 물어봤는데. 네. 잘 아세요? 그 감독도 웃으려다가 참았다고 그랬어요. 아 스스로도 네. 말하다 보니까. 네. 아, 근데 그거는 한 100개 중에 하나 정도?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재밌던 기억보다는 저희가 그 배구를 선도했던 그 제가 앞장섰던 좀 그런 기억들. 기록을 세웠던 그 기억들. 그 감독님 멋진데요? 아 내가 갑자기 겸손해지네 갑자기. 미스터 최가 왜 겸손해지시죠? 모르겠어요. 어깨 힘이 들어가고 그런 기분이 자꾸, 아, 왜 네. 그러지?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지연의 인성 아 이거 자 다시 자 여기서 잠깐 이지연의 인성 체크 해보겠습니다. 왜 안 해? 아 다시 해보는 거예요? 아 다음엔 같이 해보겠습니다. 혹시 아세요? 약간 좀 더 하이톤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좀... 제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염색은 되는데 아 야. 자 산수형 웃길 준비 됐어라고 종이컵에 써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언젠가요? 산수형에게 왜 웃길 준비가 되냐고 대표팀 아니면 올스타전 같아요 일단 웃길 준비 됐어? 일단 선수형은 좀 잘못됐어요. 어떤 거죠? 딱 밝히고 가야 돼. 네. 올스타전 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저는 진짜 뭐 그냥 다 보여드릴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왜 그 형만 왜 아무것도 안 하는지. 아, 좀 이건 너무 점잖았다.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아. 그래서 올스타전에서 미국 춤을 추신 거죠? 성도. 예, 바로 이 상황. 과연 여러분. 그만. 아, 19금이에요. 19금 안 돼요 이거. 남자 배구를 더욱 더 살려야 하는데 우리가 솔선수범 해야 되는데 왜? 한선수 선수는 너무 가만히 있었다. 저만 희생을 해야 되는지. 아. 근데 한 선수 유튜브 봤어요? 본 적은 있습니다. 네. 그 신영석 선수가 주장돼서 망했다 그러는데 그 무슨 얘기예요? 제가 주장돼서 망했다고요? 네. 뭐 이유가 왜냐면 신영석은 개인주의자라서. 아. 해명을 한번 해보시죠. 아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개인주의자 네. 같지는 않은데. 개인주의 성향이 좀 강하긴 해요. 저는 개인이 강해지면. 팀도 강해질 거라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커버컵 때 좋은 모습 보여줬죠.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좀 더 팀워크, 좀 더 애들한테 더 다가가고 아. 대화도 많이 하고 네. 이렇게 다시 무너질 수는 없다. 아. 네. 그러면 한 선수가 추측한 게 어느 정도 맞긴 했네요. 저에 대해 잘 알고 있네요. 역시. 그럼 옛날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개인적인 성향은? 옛날이요. 네. 그래서 촬영 끝나고 그러면은 우리 식사를 좀 사줄 수 있나요? 아, 네.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아, 많이 변했네요. 제가 네, 좀 아, 감사합니다. 바뀌겠습니다. 네. 자, 또 그 시간이 왔습니다. 자, 또 뭔 시간이죠? 네. 이지연의 아. 인성 실패! 인성 실패! 네, 오, 감사합니다. 네. 이 사진 보고 너무 웃겼는데 신영석 선수님이 쿠키 아, 나눔해 주신 아, 시상식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팬분들이 한 3시간 전부터 어, 도윤에 계시더라고요. 네.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돌면은 식음료 다과가 네, 있었으니 그게 있는데 네. 그걸 또 몇 개 챙겨서 이제 팬분들께 좀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한 개를 주셨나요 근데? 아니에요, 저 몇 개 많이 가져갔어요. 네. 새 모이를 주듯이. 아니 아닙니다. 개인 성향이 많기 때문에 한 개가 맞는 것 같아요. 아 1인당 한 개 싸움 나지 않도록. 이거 제가 손이 커서 그렇지 저거 좀 컸어요. 네. 손톱만 생각보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본인의 브랜드를 만든다면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 신영석 하면 미들블로커 괜찮았던 오. 선수. 미들블로커 신영석. 그냥 그런 상징이 됐으면 미들블로커에서 아. 그냥 오래도록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아 미들블로커 하면 딱 신영석이 떠오를 네. 수 있는 아 브랜드 아주 좋네요. 미들블로커 하면 신영석.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있죠. 네. 트레이드 했을 때 아 작품을 나는데 내가 근데 눈물이 날라 그래서 아 저도 아... 네?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던 게 그때도 그 모아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힘들었던 건 제가 떠나서 힘들었던 게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진심이에요. 팀이 잘 나가고 있을 때 트레이드랑 그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나가는 거랑은 정말 그때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쵸. 후배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진짜. 성민이한테도 너무 미안했고 감독님, 코치님 그 안에 있는 저를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께 너무 죄송했어요. 나 혼자만 그냥 회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 느낌이 너무 싫었어요. 진짜. 끝까지 같이 못 가서. 네. 그래서 좋게 나갔으면 진짜 야 너네 잘하고 있으니까 야 형은 야 너네 나가서도 만나고 야 돌고 도는 거야 라고 이제 기분 좋게 나올 수 있었는데 그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거 빼고는 진짜 다 괜찮았어요. 네. 그때가 제가 듣기로는 역대로 가장 선수들이 가장 많이 울었던 그 트레이드. 아 신영 선수가 이제 떠나서 좋아서요? 아니면 슬퍼서겠죠? 슬퍼서겠죠? 좋아서 감독도 네. 방에서 울었다는 얘기를 어머. 들었어요. 네. 자 콧물이 나네. 야 좋은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20점 가산 좀 줄게요. 그래서 네. 앞으로 10점이 남는데 질문 한 개만 더 해주시죠. 자,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보시죠. 이 시대에 현존하는 최고의 세터는 최태웅 대 한 선수. 한 선수? 10점. 최신 유행 밈 이런 거를 진짜 다 깨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요즘 뭐 삐끼삐끼도 되게 핫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삐끼삐끼도 알고 이준 치어리더 있는데 저희 팀 치어리더라고요. 이준 그 치어리더 그 대만 가시지 마시고 다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삐끼삐끼로 유혹을 한번 아프다고? 저 이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거 근데 맞아요. 같이 해주시면 제가 한번 저 혼자 죽진 않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건 뭐죠? 기름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끼기끼기가 아니에요? 삐끼삐끼 말고? 어느 편이세요 지금? 여기입니다. 네, 신영석 선수의 트레이드 당시에 방에서 눈물을 좀 훔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비하인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그 팀 주축 선수였고 또 트레이드의 이유가 그 세대 교체라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그 생각지 않았던 그런 트레이드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오래오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트레이드가 됐었죠. 그래서 그래도 선수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가 좀 그래서 이제 좀 참다가 방에서 좀 그랬죠. 네. 지금도 좀 생각하실까 살짝 울컥하시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사연이 있었네요.